전 세계적으로 불볕더위, 폭우, 산불 같은 기상이변과 극한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두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동참하여야 할 때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나 기사를 읽다 보면 IPCC 보고서란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IPCC는 어떤 기관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인터거버멘탈 판넬 온 클라이미트 체인지, 말 그대로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로 해석되며 처음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8년 11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관해 인지하고 위험요소를 평가하며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세울 목적으로 WMO와 UNEP가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국제협의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IPCC 평가 보고서는 전 세계 학계, 정부 및 산업 부문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표준 참고 자료로 평가받고 있고요. 기후변화 논쟁 및 공식 토론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IPCC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2023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요. 그중 IPCC 5차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 협정의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공하였고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어요. 2023년 3월 20일 제6차 IPCC 종합평가 보고서가 만장일치 승인이 되었어요. 이번에 발표된 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온난화 가스 배출이 줄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10년간 대응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40년 안에 지구는 1.5도 온도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들이 떠안을 거라는 흑빛 전망에 전 세계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후위기, 골든타임 10년.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하나뿐입니다.